스포츠 투데이 파워 인터뷰 순서입니다. LG 세이커스가 프로농구에서 4시즌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하며 성공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. LG 세이커스 현주엽 감독을 박성훈 리포터가 만나고 왔습니다. 우선 4시즌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다만 4강 그 문턱을 넘지 못해서 조금 아쉬우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? 글쎄요, 뭐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남는 시즌입니다. 근데 저희 선수들이 뭐제 생각에는 뭐 굉장히 열심히 해준 시즌이라고 생각이 되고, 또 4강 문턱을 못 넘었지만 4강까지 가는 데 있어서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만족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감독님께서 그 스피드 농구의 필요성을 좀 강조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? 저희 팀 구성상 뭐 김실애 선수나 김종규 선수 같이 이제 달리는 농구에 익숙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른 농구를 해야지 득점도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선수들이 컨디션이 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달리는 농구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종규만 잘하면 된다라는 인터뷰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었는데, 어떤 의미로 종규만 잘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일단 제가 종규 좋아하고요. 올 시즌에 그래도 다른 해보다 더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. 그래서 확실히 좀더 성장했다라고 생각이 들고, 그래서 종규만 잘하면 된다라는 게 종규가 잘하면 저희 팀이 잘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. 5월부터 김실애 선수, 김종규 선수가 이제 FA 자격을 갖게 되고요. 또 외국인 용병에 대한 구상, 신장 제한 폐지 등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다음 시즌을 대비해서 어떤 구상들을 하시고 계신지. 뭐 일단 다른 구상보다는 FA 선수들 잔류할 수 있게 계약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뭐 종규 실외가 뭐 LG에 계속 남는다면 거기에 맞는 외국인 선수를 또 선발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국내 선수들이 다시 LG에서 뛸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창원 LG 세이커스 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글쎄요, 뭐 저희가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올 시즌 기대하신 거에 비해서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철저히 준비해서 올 시즌에는 지난 시즌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고, 앞으로도 변함없이 경기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